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 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 후반에 최대 이슈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미국의 PC 물가 지표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연준이 신뢰하는 지표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적으로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우선 그 PC 물가 지표를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네. 연준이 중요시 여기는 그 지표인데요. 아무래도 그 미국인들의 그 기간 중에 썼던 모든 소비, 기업들이 지출했던 모든 그 지출 비용을 전부 물가 지표로 산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1월 그 PC 물가 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12월과 똑같은 5%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코어 PC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12월보다는 0.1%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모두 450BP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물가가 전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고개를 드는 것은 서비스 물가를 중심으로 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다시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소위 말해서 레스토랑의 음식비라든지 팁, 전기료, 그리고 주차비, 세탁비와 같은 전반적인 그 생활 물가들이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연준이 중시하고 있는 것은 5월 달에 코로나 비상사태가 해제되면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주 3일 출근, 그리고 2일 자택근무하는 하이브리드 근무가 정상 근무로 전부 전환이 되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임대료뿐만 아니라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 해만 무려 근로자별로 $4,661 정도 음식비를 안 썼는데 이게 고스란히 쓰게 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된다면 전반적인 생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은 다시 고개를 들 수밖에 없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방금 전에 뭐 오락, 외식, 숙박 업종의 경기 회복 과 더불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이 좀 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럼 지금 현재 미국의 실제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교통과 관련된 시설이 계속 좀 복잡해지고 있고요. 대중 이용자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시만 하더라도 88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요. 외곽에 주로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맨하탄 성 같은 경우에는 무려 180만 명이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데요. 네. 여기에는 수많은 레스토랑이라든지 고급 빌딩들, 여기에 관광 명소들이 집중되는데 어깨를 부딪힐 정도로 새해부터 상당한 수요가 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요. 타임스퀘어의 광장의 보행자 수들 같은 경우에는 무려 43%나 증가했고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입장객 수만 하더라도 300%가 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브로드웨이의 평균 수용률 같은 경우는 84%가 늘었는데요. 이런 그 느는 숫자가 올해 들어서는 미국 안에 관광객 숫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정상 근무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앞으로 외식 산업들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이런 경기 회복을 체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뉴욕시 같은 경우는 3월만 되면은 레스토랑 앞에 있는 오픈 레스토랑 쪽에서 식사들을 많이 하는데 네. 이 수요들이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 수밖에 없고요. 또 테이크아웃 수요도 최근 들어서 계속 늘면서 배달 수요도 늘고 있고요. 또 점심 식사 시간에는 푸드트럭이라든지 패스트푸드 안에 근로자들이 줄을 서서 먹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고스란히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3월과 5월 사이에 물가 상승 압력은 심상치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앞으로 뭐 발표되는 지표들도 면밀하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발표되는 물가 지표들을 보면 아무래도 경기 낙관론이 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가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네, 현재 물가 상승 압력이 장기화되는 게 구체화되면서 연준 안에서도 매파라고 불리는 제임스 블러드 그 세인트루이트 연방은행 총재라든지 매터스 클리블랜드 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을 다시 가속화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때문에 3월달뿐만 아니라 5월달, 6월달에도
금리 인상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터미널 레이트가 좀 올라가더라도 미국 증시는 그렇게 큰 충격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이같이 보는 근거는 그 공포지수라고 할 수 있는 빅스 지수가 22선에서 지금 안정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연준이 금리 인상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는 물가가 잡힐 수 있다는 점,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물가 상승 국면에서 자산 버블이 터지지 않았고 또 개인들의 대차대조표가 상당히 양호하다는 점에서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미국 증시는 1분기 후반서부터 2분기 초만 잘 견디면은 다시 하반기에는 회복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일단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의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중국 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다음 주 토요일에 양회가 개막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위드 코로나의 첫 해인만큼 정책적인 변화가 좀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네, 이번 양회 같은 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제 양회에 앞서서 지방 31개 성시에서 양회가 개최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소비를 진작시켜서 내수 주도의 성장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성장률도 작년에는 3% 성장했지만 올해는 연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5%, 내륙 지역은 6% 성장 목표를 달았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 경제는 안정성장이라고 하는 성장 안정, 고용 안정,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성장률은 작년과 비슷한 5.5% 내외로 책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소비 주도의 성장뿐만 아니라 중국의 그 경기와 관련해서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새로운 다섯 가지 중점 분야의 경제 정책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개인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소득 증가뿐만 아니라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쿠폰 발행, 그리고 고령자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 경제를 앞으로 키우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산업 현대화를 위해서 디지털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플랫폼 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시킬 계획으로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민영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동부유라든지 인민경제론을 잠시 접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외자 유치를 통해서 투자 질을 향상시킬 예정인데요. 이 때문에 CPTPP와 관련된 다자 무역 협상을 추진하고 우리나라와도 서비스까지 확대된 자유무역 협정 체결로 나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블랙스완이라든지 그리고 회사 코뿔소 출연을 막기 위해서 채무 리스크를 억제하는 이런 작업을 쓰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하반기에는 중국 경제가 회복되는 그 순간에는 아무래도 금융 완화 정책을 조금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양회 기간 동안에 정책 전환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국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가시화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 지하철이 깔린 도시가 23곳이 되는데요. 현재 그 지하철과 관련해서는 이용객 수가 12월 때는 40%였지만 현재는 80%가 훌쩍 넘고 있습니다. 네. 도로 혼잡 지수도 빨리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식료품이라든지 에너지, 생활 필수품 가격이 먼저 지금 뛰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는 중국 경제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되고 있는 금, 은, 구리, 철광석, 석탄 가격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작년에 물가 상승 압력을 잡기 위해서 가격 인상을 억제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부분이 물가 상승 압력이 고스란히 작용될 수밖에 없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중국에서 원부자재라든지 그리고 농산물을 수입하는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물가 상승 압력을 받기 때문에 올해 우리나라 경제에도 물가 상승 압력이 상당히 좀 세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자 우리나라에도 물가 상승의 압력이
가중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뭐 전인 대회에서는 정책적인 전환점뿐만이 아니라 시진핑 3기를 이끌 지도부로 선출이 되죠. 아무래도 정책적인 뭐 전환이나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자, 중국에 관련한 이슈 어떤 것들이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두 가지만 기억해 주면 되는데요. 하나는 내수 주도의 성장을 하기 때문에 소비를 자극시키는 정책입니다. 이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부동산 시장의 모든 규제라든지 돈을 좀 더 많이 풀어가지고 부동산을 자극시킬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가전이라든지 자동차와 관련된 소비 쿠폰을 계속 발행시키겠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공공 차량의 80%는 전기차로 대체하고요. 전기차를 깔기 위해서는 모든 충전과 관련된 시설들을 대규모로 확장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국내 기업들 주식도 좀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한 가지는 현대화된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중국도 데이터 이코노미를 추진하는데요. 이전에는 5G 네트워크라든지 제조업과 관련된 디지털화를 추진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데이터를 생산 요소로 규정을 해가지고요. 사회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정부나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도 외국산 소프트웨어들을 좀 가급적 추방시키고요. 에너지나 교통 같은 사회 인프라 쪽에 중국의 소프트웨어를 깔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중국 안에서는 금융이라든지 보험, 통신, 전력과 관련된 모든 산업에서 CEO들의 대규모 교체 작업을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 전인대 이후에 인사 이동도 상당히 빨라질 가능성이 크고요. 이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관련 투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데이터 테마주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